자, 이번 주에 예, 마지막 시간이죠. 438페이지 가보시면 부동산 마케팅 광고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마케팅에 대한 부분이 있을 때, 요즘의 특색은 뭐냐면요. 기존에 있었던 마케팅 전략을 기준으로만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최근에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 또는 가격 전략, 예, 이런 것들까지도 지문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문제를 다루게 될 때, 최신 어떤 이제 유행이 될수 있는 이제 마케팅에 대한 예, 내용이 있으면, 예, 그것도 이제 우리가 활용해서 정리해 보는 것도 이제 예, 같이 병행을 할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부동산 마케팅에서는요, 결국 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고객에게 전달할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의 대상이 될수 있는 애는 뭐가 됐는, 아, 있는지도 간략하게 보시게 되면, 일단, 예, 토지하고 건물 있죠? 예, 공급 마케팅. 이거를 토지와 건물의 분양 마케팅. 이렇게도 할수 있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부동산 마케팅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체를 예, 마케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관련 서비스 있죠? 예, 그러니까, 중개 서비스라든가, 요런 것들도 마케팅의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또 모두 마케팅의 대상이 될수 있냐면요. 부동산 증권도. 리츠 아시죠? 부동산 투자회사. 얘네가 공모주를 모집할 때 마케팅을 하거든요. 언론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부동산 자체의 마케팅, 서비스 마케팅, 증권에 관한 마케팅이 다 대상이 될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 마케팅 전략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분석도 예, 필요하다라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 실상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438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부동산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별표 3개 하시는 거예요. 예, 마케팅 전략을 가게 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에요. 자,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은요. 먼저 얘는 공급자 입장에서 예, 이것도 시험에 내요. 공급자 입장에서 틈새 시장을 예, 공략하거나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장 점유 마케팅이에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 새로운 시장,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공략할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이라는 얘기죠. 이거를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하는 게 STP 전략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케팅 믹스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쵸? STP 전략은요, 여기 S라고 얘기하는 게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시장 세분화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이 T라는 게 타겟팅이에요. 세분화된 시장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수요자 집단을 선정하는 게 표적 시장 전략이고요. 그 다음에 포지셔닝이라고 해서 공급하는 제품의 차별화를 도모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장을 세분화할 때는요, 성별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 있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소득 수준에 따라서도 분류할 수가 있을 때, 내가 만약에 공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한 20, 30평형대의 예, 부동산이라고 그러면, 그거를 주로 타겟으로 할수 있는 거는 주로 30대 가장들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죠. 연령대로 봤을 때.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우리가 타겟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 차별화 도모가 뭐냐면, 내가 분양하는 주택이 학군이 좀 좋은 곳에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같은 주택이면 다잘 지었겠죠.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었을 때,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는 다 A 중학교로 진학이 되고요. 여기는 5단지만 B 중학교로 진학이 되면, 소위 얘기한 대로 얘는 명문 고등학교인 B 고등학교로 그냥 진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좋은 대학에 갈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5단지에 대한 부분이 다른 단지에 비해서는 차별화를 도모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왜?
요즘은 다 잘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자기네 제품만의 어떤 차별화 있죠. 우리 단지만은 다 남향으로 배치가 돼 있다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걸 큰 틀에서 전략 정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으로 마케팅 믹스 전략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가 한글로 하면은 재가 유판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제품 전략. 예, 이건 우리가 프로덕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가격 전략, 이건 우리가 프라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유통 경로 전략, 이건 우리가 플레이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이라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영문으로 적는 이유가 뭐냐면요. 시험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SB 전략이란 시장을 세분하고 표적시장을 선정을 하고 판매 촉진을 원활하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포지셔닝하고 판매 촉진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럼 그 얘기는 예전에는 영문을 바꿔가지고 항의가 많았으니까 이번에는 한글로 표현을 다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구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제품이라는 거는 여기서 큰 틀에서 맞는 것처럼 이제 설계를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격 전략이 있을 때, 가격 전략은 고가 전략도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가 전략도 쓸 수 있고, 예, 그 다음에 뭐 시가 전략 이런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을 보게 되면 고가 전략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제품의 품질에 우위가 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가 전략을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러면, 저가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경기가 안 좋을 때, 지역의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져 있을 때, 그때는 저가 전략을 쓸 수 있고요. 시가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경쟁업체의 가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 아니면 내가 먼저 시장에 진출하면 내가 시장 가격을 선도할 때, 예, 그때는 우리가 이제 시가 전략을 쓸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 시험에 이게 나온 거예요. 적응 가격 전략이라고. 자, 이거는 똑같은 제품인데 가격에 차등을 두면서 소비자로 하여금 선택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왜 냉장고 있잖아요. 백색가전에. 냉장고를 보게 되면요. 이게 백화점에서 판매할 때와 마트에서 판매할 때와 대리점에서 판매할 때하고 가격대가 조금씩 틀려요. 왜? 동일한 모델인데. 그렇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10만 원이고 여기서 9만 원이고 여기서 8만 원이면 발품을 좀 팔면은 2만 원 싸게 살 수 있잖아. 이렇게 유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거는 예, 냉장고에 보면은 여기 위하고 여기 바닥에 문이 있을 때 여기 있는 요 부분이 똑같은 색깔로 칠해져 있지만 이게 재질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모델이면서도 단가를 차등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응 가격 전략이라는 거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을 차별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 가격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소개한 대로 똑같은 핸드백인데 명품의 가격이 일반 이 백에 비해서 10배가 비싸다는 것을 우리가 수긍하는 이유는 명품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같은 백이더라도 예, 심리적인 부분에 있을 때 가격대의 차이가 있는 걸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드는 게 적응 가격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작년 여러분 시험에 지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예, 이런 것까지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유통 경로 전략이라는 것은요, 요거는 중개업자라든가 아니면 분양 대행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빨리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경우고요. 판매 촉진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자극을 하기 위해서 쓰는 게 판촉이에요. 그래서 광고, 그 다음에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예, 그 다음에 경품 제공 이런 거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시험상에서는 요거 네 가지만 따로 해당하는 거 고르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판매 촉진도 역시 네 가지가 되니까 구별하시면 되겠고, 기업에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소비자들의 반응을 빠르게 자극하고 유인하게 해서 하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 전략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야 기본적인 성격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예, 우리가 대비할 수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 거기 440쪽에 보시면 고객점 및 마케팅 전략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 고객점 및 마케팅 전략인데, 예, 요거는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이냐면요. 아, 소비자. 즉, 수요자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추구하는 바는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욕구 있죠? 예, 욕구를 파악해서 소비자의 심리 상태와 맞물리면서 자사 제품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고객점 및 마케팅 전략에서 시행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다의 원리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어텐션을 얘기를 해요. 일단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인터레스트라고 그러죠. 그래서 흥미를 느끼게끔 유도를 하고 디자이어라고 그래서요. 얘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욕구나 또는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에 행동으로 나가게끔 유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몇년 전에는요, 이 부동산 쪽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2년간 임대 수익을 보장한다고. 예. 그러면서 뭐가 이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볼거 아니에요. 뭐, 보장을 해줘? 무슨 얘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10억이라는 돈을 보증금조로 마련을 해가지고 이거를 신탁에다가 이렇게 신탁 설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분양받은 사람들이 임대를 왔을 때 임대가 제대로 안 돼서 손실이 발생하면 자기가 맡겨놓은 돈에서 그 손실분을 메꿔주겠다는 거죠. 어, 그래? 그러면 이거 분양받더라도 손해는 아닌가 아닌가?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가격 상승이 가격이 올라가면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결국 일이 잘못되었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잘안 나오는데, 어쨌든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일반적으로 여기는 목이 좋아요. 여기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임대 수요가 많을 거예요라는 건 가정이잖아요. 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줬을 때. 그래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끌고 거기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야, 이거 나도 분양해볼까라는 욕구가 생기도록. 그래서 분양신청으로 유도하는 게 아이다의 원리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시험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디자이어라고 돼 있을 때 이거의 영문을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결정으로. 예. 이런 식으로 요즘은 영문에 대한 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문에 대한 표현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낸게 아니고 그 양반들이 그렇게 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요, 일단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즘 광고가 진짜 독해진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자극적이고, 예,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느껴야 되니까 이거는 뭐지? 뭐 이런 거.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그런 거못 느끼셨나요? 왜, 폰에서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하다가 무슨 이제 뉴스나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이럴 수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미끼식으로 이렇게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수 있게끔 자극적인 문구가 됐든 간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을 먼저 던져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러지 않으면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고객점의 마케팅 전략은 아, 소비자 입장에서, 그쵸? 아이다의 원리를 환용한 마케팅 전략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오는 게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이 관계 마케팅은요, 이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자와 소비자의 지속적인 상호 관계 있죠? 예.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 관계 마케팅 전략은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갖다가 초점을 둔다는 얘기는 자사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각인을 시킬 것이냐에 초점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도라는 나라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의 S전자가 있는데요. S전자의 AS 센터가 이제 같이 이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얘네가 있는 도시로부터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고아원 같은 데서 AS가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AS에 대한 것을 내용을 들어봤을 때는 최신 제품이 아니라 만든 지 오래된 제품인데 AS를 요구를 하는데 고하원이 그렇다니까 여기서 기사가 아마 간 모양이에요. 근데 갔는데 얘네가 이거를 TV 광고로 한 거예요. 제작을 해서 소개가 된 건데 인도애들이 교통이 안 좋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 산 넘고 물 건너고 바다 건너서 막 이러고 간 거예요. 가서 도착을 해봤더니 얘네가 주로 이 농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귀가 안 들리거나 말을 못하거나 이런 애들이 주로 이제 대부분 있는데 얘네들이 유일하게 오락거리가 이 TV 보는 게 유일한 낙이래요. 근데 얘가 고장이 나니까 이제 상당히 이제 낙담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 이걸 수리를 해줬나 아니면 새 거로 바꿔줬나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광고에 TV 광고에 나오게 되니까 인도 사람들이 야 얘네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하고의 지속적인 우호적인 관계를 더 중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원거리까지 가서 돈도 안 되는데 이거 수리해주고 이거까지 다 하는구나. 그러면 얘네가 이런 우리는 이러한 기업입니다라는 이미지를 담아서 TV 광고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개의 기업이 TV를 출시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기업에서 만든 TV를 우선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부동산 시장에서도 건설사들이 그렇게 대응을 하죠. 지금 꼭 분양을 안 하더라도 자사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광고를 계속 하는 거죠. 이 여기에 입주해서 살면 행복하다. 성공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다. 그죠? 예, 가족 간의 화목함을 볼수 있다. 뭐 이런 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단한 번의 분양 신청을 할때 자사 제품으로 유도할 때 쓰는 것이 관계 마케팅 전략이다. 그러니까 제목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쟤는 소비자, 시장 점유는 공급자. 여기는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지속적인 관계. 예.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이 관계 마케팅이다라고, 요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 하단에 예제가 있을 때,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2번 질문해 보시면, 자, 고객 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그럼 틀리잖아요. 공급자 중심은 시장 점유고, 얘는 수요자 입장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때 이론할 때, 고수화 마케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수요자 입장에서 아이다의 원리를 인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수화 마케팅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으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용어만 알면은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케팅 전략 안에서 이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재작년에 답으로 나온 거예요. 바이럴이라는 거는 바이러스의 형용사적인 표현인데,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스며든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SNS 있죠? 예, 그 다음에 블로그라든가, 요런 거를 통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입소문이 나도록 유도하는 것을 우리가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요. 그죠?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노이즈 마케팅 이렇게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은, 또 효과가 있는 게, 그게 입소문이 나는 게 무서운 거죠. 왜, 소위 옛대로 왜 역주행이라는 얘기 아시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 사람과 사람 계속 퍼져가면서, 괜찮대, 볼만하대, 살만하대, 이런 것들의 확산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그게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용어까지는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41쪽에 가면 부동산 광고가 주어져 있죠. 광고는 실전에서는, 나온지는 조금 됐어요. 예, 가장 끝으로 나왔던 게 뭐냐면 신문 광고를 가지고 냈는데 요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신문은 잘안 보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 광고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단 칸에 보면 이렇게 안내라는 이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구인 이런 이제 칸이 있고요. 여기 보면 이제 부동산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 요 부동산 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 보건 합 2억 이렇게 돼 있는 건 보증금 권리금 합쳐서 2억. 요렇게 약으로 쓸 수밖에 없을 만큼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안내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 밑에 요렇게 쓰는 걸 5단 통광고라고 그래서 이걸 전시 광고라고 그래요. 전시 광고는 아이다의 원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우리가 만약에 상가 등을 분양하는 광고를 내게 되면 얘가 지하철역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렇게 넣을 정도로 사진 뭐 그림 이런 거 넣어서 고객들의 주의를 끌어모으면서 광고 효과를 보는 것을 우리가 전시 광고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44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가게 되면요. 마지막 점도 광고라는 것도 있어요. 이게 점도 광고라는 게 요즘은 이렇게 POP 광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인트 오브 퍼차지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점도 광고 그러면 중개사무소에 가게 되면 왜 매매, 전세, 뭐 월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도 점도 광고거든요. 근데 요즘 얘기하는 이 광고는 뭐냐면 마트에 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여기 가면은 무슨 상품이 2 플러스 1으로 판매합니다. 오늘의 특가 상품입니다. 이렇게 막 써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입구를 들어가면서 얘가 2 플러스 1이야? 오늘 얘가 특가야? 저기를 한번 가봐야겠네? 이렇게 바로 현장에서 광고를 유도하는 거를 이 점도 광고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벨티 광고라는 것은요. 길 가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라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화장품 샘플 등을 받는 거를 우리가 노벨티 광고라는 얘기죠. 중개업을 개업하시는 분들이 이게 수건 같은 거 인쇄해서 돌리는 것도 단지 그런 광고의 일환이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하나 추가로 한다 그러면 애드믹스라고 되어 있어요. 애드믹스라는 것은요, 광고비 효과 지수를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 쪽에서 보면 한계용 균등의 법칙 이런 성격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고는 TV 광고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얘는 광고 효과는 아주 좋은데 그만큼에 대한 비용이 어떻게 돼요?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제품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고객들에게 성능이나 이런 이미지에 대한 것이 각인이 되면 계속 TV 광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예, 그러면 그냥 플랜카드를 활용할 수도 있고요. 팜플렛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대리점에다가 그냥 포스터만 붙여놔도 광고 효과는 계속 유지될 수도 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 광고비 효과 지수를 봤을 때는 처음에는 TV가 우선이었지만 나중에는 팜플렛이 우선일 수도 있죠. 적은 비용을 들여도 광고 효과가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제 그 광고를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그때 광고비 효과 지수를 산정하는 것을 우리가 애드믹스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용어상에서 여기에 대한 내용까지 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신 경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게 마케팅에 대한 거, 광고에 대한 거, 예, 이런 정도 정리한 거고요. 광고는 많이 인용이 안 되지만 마케팅은 그래도 한 문제 정도가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 정도는 구별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450페이지로 넘어가면요, 예, 이제 감정 평가론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감정 평가론에서는 뭐를 정리를 해야 될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물론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할 때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겠지만 감정평가 이론은 감정평가의 기초라는 게 있고요.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고 돼 있어요. 세계에서 한 6문항 정도가 나오는데 요즘은 감정평가 규칙에 의거한 용어라든가 아니면은 감정평가 규칙에 규정된 내용도 한 문제 이상은 꼭 들어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거기 우리가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정평가의 기초에서는요. 부동산 가격 재원칙이라고 있어요. 여기 하고 예, 그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예, 개별 분석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근래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감정 평가의 분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감정 평가 규칙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황 기준 원칙, 그다음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여기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정평가 방식에서는 이게 원가 방식은요. 근래 패턴이 얘는 주로 이론하고 계산을 낼 수 있는데 근래 원가 방식은 이론이 나오고 있어요. 이론이. 그리고 비교 방식은요. 여기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는 게 있고요. 비교 방식 안에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있는데요. 얘네는 요즘은 다 계산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수익 방식이라고 있어요. 요 수익 방식도 이론하고 뭐를 낼 수 있냐면 계산을 낼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아직은 계산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론에 대해서는 환원 이율에 대해서 한 두 번 벌써 최근에 물어봤으니까 그 내용 정도는 우리가 대비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죠. 예,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가 있어요. 예, 여기에서는 토지하고 그다음에 주택에 대한 이 공시 제도가 있는데 얘네들은 번갈아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법령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이 안에서 뭐를 또 우리가 정리하면 될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정리하시면 되겠고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플러스 한다 그러면 감정평가 규칙이 있어요. 이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된 내용도 한 문제 이상은 등장을 해요. 예, 그래서 통상 여기에서 하나 한 문제, 요즘 패턴이 감정평가 방식에서 두 개에서 세 개, 가격 공시에서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에서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섯 개에서 일곱 개가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심화 과정에 있을 때 마지막 파트인데 감정평가도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범위를 압축해서 하면 그래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감정평가의 기초 이론을 기초로 해서 정리를 해드려 볼 테니까 계산이 안 되면 계산의 이 중에서 선생님이 권하는 거는 여기는 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가 대입하는 게 쉽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방식도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초로 해서 정리해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게 한 주가 또 마무리가 될 때는요. 아쉽기도 하고 그렇죠. 예, 좀 더 많은 거 확실한 것이 좀 더 전달이 되고 또 전달을 받으셔서 정리가 되셨기를 또 간절히 또 바라고요. 그리고 2주에 배운 거를 2주에 복습을 안 하면 예, 이게 누적이 돼, 밀리죠. 예, 그럼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걸 언제 다 정리하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인강을 통해서 포기하는 게 많아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밀리면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의 강좌를 다 필요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여기 핵심에 들어와서 모르면 기본 가고 핵심은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꼭 이해가 돼야 다음 단원이 가는 게 아니라 한번 처음 듣고 가지 한번 쭉 갔다 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배운 거 꼭 예, 복습해 주시고 늘 예, 건강에 더 신경을 쓰시고 예, 그래서 이번 주 강의는 예, 여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